아시아태평양 지역회의 6개 협의회 소속 위원님 여러분, 보름 전에 열린 전체 지역회의에서 뵙고 오늘 다시 뵙게 돼 각별한 기쁨이 앞섭니다. 시차는 물론 다양한 공간적, 기술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태 지역회의에서 마련한 소중한 강연회에 함께 참여해 주신 협의회장님과 지회장님을 중심으로 모든 위원님들께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특히 오늘 저희 아태 지역회의 강연 요청에 바쁘신 가운데 흔쾌히 수락해 주신 국립외교원의 김준형 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주재하시듯 미 대선 이후 고국에서 가장 분주한 외교 전문가 가운데 한 분이 김준형 외교원장님입니다. 학자이시지만 매우 합리적인 정무 감각을 바탕으로 늘 외교적 이론에 근거한 현실적 외교 방향을 제시해 오신 김준영 원장님의 오늘 강연 주제도 우리 모두가 가장 궁금해하는 미 대선 이후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분석입니다. 미 대선 이후 미국의 한반도 정책 방향을 우리가 미리 충분히 이해하고 분석할 경우 향후 해외 평통의 공공 외교 역량 강화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언급드린 대로 보름 전 거행된 전체 해외 지역회의에서 김준영 원장께서는 정책 설명을 통해 공공 통일 외교, 국민 외교의 중요성을 역설하셨습니다. 이와 함께 해외 자문위원들의 연대는 고국의 국격 상승과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하셨음을 위원님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해외위원 개개인의 공공 외교 역량이 강화되고 우리가 고국 정부의 통일 정책을 중심으로 하나로 연대할 때 대한민국의 외교적 힘은 막강해진다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이 점은 바로 우리 해외 평통의 목적이고 그 근간은 위원님 개개인의 이론적 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최고 수준의 온라인 강연을 맡아주실 김준영 원장님께 거듭 감사드리며 또 고국 방문 중 오늘 행사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신 동남아 북부협의회의 고건우 간사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